형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에너폴리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 집에서만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너무나 편합니다. 역시 자기 집이 제일 편한 법이죠. 제 어깨 상태는 현재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 이제 제 목표는 다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게제 목표입니다. 저는 원래 선천적으로 뚫렸었기 때문에 지금 막아놔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을 열심히 해서 어깨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동거 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쭉 올려주고, 풀려주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깨 움직임이 나오도록 가동거 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Let's sing a song full of pain. Why don't you sing along, my friend? For it's our last refrain. Forever young, ever strong, ever brave. Memories like this never end. No, they don't fade away. So when I'm Close to the sun.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마침 제가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사놨단 말이에요.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좀 비싼 거고 하나는 좀싼 건데 둘다 민트초코예요. 먼저 싼 것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름은 민트리치바. 할인점에서 400원인 거 주고 샀습니다. 민트긴 민트인데 화장품 맛이 약간 나요. 그래도 달달해가지고 먹을만은 해요.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샤베트였습니다. 그래서 식감이 약간 유지방에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조금 화한 맛이에요, 약간. 거기다 민트가 들어가서 더 화해요. 그래서 약간 화장품 맛이 난것 같습니다. 가성비로는 괜찮은데, 누가 사주면 먹지만, 내돈 내고 또사 먹진 않을 것 같은 느낌. 이번에는 좀더 비싼 아이스크림인 민트초코바입니다. 얘는, 할인점에서 똑같이 샀는데 얘는 2,000원이었어요. 아,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딱 봐도 가격 차이에서도 느껴지듯이 이걸로 입을 호강시켜야 됐습니다. 비싼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깍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받침대로 이렇게 먹겠습니다. 겉에 초코가 너무 강해가지고 안에 민트가 초코에 묻히고 있습니다. 한번 겉에 초코만 이렇게 갉아먹겠습니다. 초콜릿을 걷어내고 진정한 민트 초코의 맛을 느껴보겠습니다. 약간 치약 맛이 살짝 나지만 괜찮은 치약 맛입니다. 민트 초코 사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민트약 트
드름할 때 초 초록색 코 코딱지가 나오니? 더 좋은 사행시가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이거 2,000원 주고 또 사 먹을 거냐 물으신다면 전 이거 말고 다른 걸 먹겠습니다. 먹은 아이스크림들이 썩 최고로 맛있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먹었으니까 이제 양치하고 자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